내일부터 북한과 우리가 다른 시간을 쓰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표준시로 채택을 하게 됐는데, 자, 이 표준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건지, 북한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동안 한국 내부에서는 이 표준시 변경 논란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죠. 이걸 저희가 오늘 종합적으로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이남희 차장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남희 차장. 네. 예. 자, 일단 시간이 이제 내일부터 남북한이 달라지네요. 네, 북한이 어제가 대대적으로 방송까지 했습니다. 조선의 표준시, 평양시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드디어 일제 잔재에서 벗어나서 바로 우리 평양시를 찾게 된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한국과는 30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 30분 차이 나는 북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건데, 뭐, 민족혼을 살렸다, 이런 평가도 자기들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예,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시간을 정하고 평양 시간으로 명명한 것은 일제 식민지 통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데서 대단히 의의가 큰 그런 사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혁명과 민족의 역사가 평양 시간과 더불어 전진하고 기록된다고 생각하니 민족의 경사라고 봅니다. 자, 이 북한이 표준시를 바꿨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과연 이 안에 숨어 있는 뜻이 뭐냐,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남희 차장이 아주 알기 쉽게 이표 하나면 다 정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표준시가 뭔지부터 짚어야겠죠. 저희가 사회시간 예전에 많이 배웠었는데, 바로 영국의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가 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영도를 기준으로요, 바로 경도 15도씩마다 1시간씩 바로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 네. 한 시간, 한한 시간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난다. 점점 빨라지게 되는데요. 예.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가 위치한 곳은 120도와 135도 사이, 그러니까 어떤 선에 걸치지 않고 바로 중간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 동쪽인 135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데, 하고 일본과 같은 시간대를 쓰고 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은 135도고 우리는 도와 120도와 그 중간에 있는. 135도 중간이니까 예. 북한의 주장은 이겁니다. 바로 이 중간을 네. 뜯어서 네. 127.5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그렇군요. 30분을 늦추겠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네. 북한처럼 이렇게 분 단위를 쪼개서 표준시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부 1시간 단위로 쓰는 나라가 예. 95%인데요. 10개 나라 정도가 바로 30분대,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45분대, 그러니까 15분 차이가 더 아, 납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요, 인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도의 경우에는요, 바로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그 영국 문화에서 벗어나겠다 하면서 30분 엇박자 바로 시간을 쓰게 됩니다. 예. 그런데요, 또 인접 국가인 네팔의 경우는요, 인도 문화권과 또 영향 받기 싫다면서 또 15분을 또 다른 엇박자를 해서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달 전에 또그 미얀마를 다녀왔었는데, 네. 미얀마 같은 나라도 2시간 30분 한국보다 늦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하정대 부국장,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 30분 늦게 쓸 거야, 그러면 국제적으로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쓸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쓸수 있는데요. 예.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135도, 중국이 120도 그 가운데이기 때문에 30분으로 좀 우리도 한번 써볼까 했었는데 실용적이질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만약에 일본이 9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8시 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9시 15분이다, 그러면 8시 45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중국, 지금 현재까지 일본하고 쓴 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회에 무려 4차례나 이거를 127.5도에 맞춰가지고 하자고 했었는데 네. 그것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예. 있습니다. 하정대 부국장이 뒤에 설명할 내용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우리나라 표준시의 역사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예. 같아요. 우리 같은 예. 경우에도 1908년에서 1911년까지 3년간 바로 지금하고 달리 30분을 늦춰서 쓴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1954년부터 61년까지 그때도 약 7년간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약 10년에서 11년 정도는 우리도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대를 쓴 적이 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동경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죠. 그러나 제가 한번 해외 여러 번 나갈 때 보면은 좀 아쉬운 거는 동경 시간은 항상 도쿄 해가지고 각 호텔에 들어가면 있어요. 네. 은행에 가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 서울 시간은 따로 안 나옵니다. 왜? 같기 때문에. 예. 네. 다 같은 세계가 이제 우리 시간이 동경에 맞춰져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남 처장. 네. 그렇다면 우리도 아까 하종대 국장 설명했듯이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30분을 늦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밌는 예. 것이 2013년에 바로 김일성대 교수 출신인 조명철 의원이 바로 표제시 변경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공동발의자 명단을 보면요. 최경환 부총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똑같은 북한과 같은 논리로 어떤 국가적 정체성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30분을 늦추는 그러니까 127.5도로 맞춰서 표준시를 정하자라는 법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변경할 경우 여러 가지 비용이나 혼란 같은 것들, 비용들이 많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계류 중인 건데요. 재미난 것은 김무성 대표도 과거에 그러니까 아까 하종대 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례 관련 법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2008년에는 또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김무성 대표가 또 그 발의자 명단에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김무성 대표 며칠 전에 이 표준시 변경에 대해서 비판한 네.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자, 일단 그 장면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표준시까지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남북이 더욱 멀어지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보를 우리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틀리진 않은 게 예. 우리가 만약에 바꾼다면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를 해서 바꾸면 좀 더 나을 텐데 북한만 바꾸고 우리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더욱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자, 신인규 대표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전략적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30분을 바꾼 게 우리 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군의 의미보다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업무를 9시부터 시작하는데 긴급하게 전통문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북한은 당직자만 있고 실무자 아직 출근 안 한 것이죠. 예, 9시에 양쪽이 다 출근한다고 보면 9시 반이 돼야 북한은 이제 업무를 보는 것이죠. 뭐 예. 이런 것들은 있고 다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60년 이상을 분단을 해오면서 서로 간의 문화, 언어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이질적으로 지금 다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마저도 변한다면 앞으로 우리 눈에는 지금 통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이 통일 병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물리적 분단도 이어지는데 시간적 분단까지 이어지면서 더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또 당장 개성공단 운영에도 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표준시 북한 변경 이야기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북한은 내일부터 우리보다 30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